시작을 위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생존게임 코드레드 진행자이자 오늘 제작 발표의 진행을 맡은 KBS 신입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먼저 제작 발표의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 후에 제작진과 출연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진행자 4분, 그리고 출연자 6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바이버 6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태범씨 나와주십시오. 네, 네, 모태범씨는 전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한때 빙상의 신으로 불리웠고 네. 또 은퇴 후에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쌓아온 강철 체력으로 생존게임 코드레드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군씨 나와주십시오. 네, 박군씨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트로트 같습니다. 강철 부대에서 전략가이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면서 팬층을 넓혔는데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조준호 씨 나와주십시오. 네, 조준호 씨는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으로 유도로 쌓아온 화려한 기술과 민첩하는 기본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재치 있는 멘트로 의외의 개그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박범 씨 나와주십시오. 아니요. 얘도 박범이? 네, 네, 요즘 이분을 모르면 트렌드를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네, 유튜브와 방송을 오가면서 맹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개그맨 겸 크리에이터 박범수입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가장 서바이버로서 의외의 멤버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보여주실 거 있으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반전 매력을 보여주실지 더 보여주실 거 있으면 보여주셔도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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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짱트 씨 나와주십시오. 네, 짱트 씨는 유디티 출신으로 제대 후에 소말리아와 이라크 등의 분쟁 지역에서 경호 보안 일을 한 후에 지금은 유튜브에서 야전섭 짱트라는 채널로 무려 3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입니다. 뭐 본인 포즈 하나 더 보여주셔도 돼요. 예. 네. 화이팅 넘치는 포즈 한 번만 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수영 씨 나와주십시오. 네, 문수영 씨는 출연자 중에 유일한 연기자입니다. 농구와 수영 등 평소에 다양한 운동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191cm의 훤칠한 키와 또 훈훈한 외모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액션 촬영이 있겠습니다. 출연자분들. 네, 괜찮아. 안 잘려. 여기 한 명 보여주세요.